이번 영상에서는 말을 육성할 때 필요한 최소 스태치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의 방법이고 육성은 전공법 기준입니다. 혹시나 자신만의 더 좋은 기준이 있다면 제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말을 키우실 때 거리적성과 각질적성에 따라 스탯 요구치가 달라진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육성 목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URA 시나리오 우승을 위한 육성, 팀레이스를 위한 육성, 챔피언스 미팅을 위한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챔피언스 미팅은 유저 간의 실시간 PVP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한섭은 열리지 않은 이벤트이니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탯을 설명하기 전에 URA 시나리오를 우승을 목표로 했을 때 스탯 필요치는 팀레이스나 챔리보다는 낮게 측정됩니다. 그 이유는 URA 시나리오에서는 400 정도의 스탯을 보정받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서 스탯 수치를 맞추셔야 합니다. 우선 가장 핵심 스탯인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스탯은 속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스탯으로 1200 수치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한 달 뒤에 등장하는 키타상 카드의 등장으로 스피드를 1200까지 육성하는 것이 쉬워져 사실상 스피드 1200은 기본 스펙으로 깔리게 됩니다. 지금 육성은 1200을 못 채우더라도 앞으로는 1200은 기본으로 채우게 되실 겁니다. 파워 스탯은 가속력을 올려주는 스탯입니다. 스피드만큼은 아니어도 두 번째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스탯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피드 훈련을 하면 파워 스탯도 소폭 상승하게 되는데 키타산 블랙 카드의 등장으로 파워는 따로 챙기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키타산 블랙이랑 스피드 훈련을 같이 하면 파워 상승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수치가 결코 적지 않아 키타산 출시로 파워 카드의 전체적인 티어가 떨어져 버릴 정도였죠. 파워는 선행선입일 경우 요구량을 조금씩 더 늘리거나 가속력 증가 스킬을 채용해서 커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성 스탯은 1주년 패치 이후까지는 따로 훈련할 필요 없는 스탯이니 넘어가고 지능 같은 경우는 최소 400 이상을 챙기는 걸 목표로 하면 됩니다. 지능 400 이상이 스킬 발동률 70% 정도로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지능 스탯의 경우 스탯이 높아질수록 스킬 발동률의 효율은 떨어지니 지능 육성을 하는 게 아니라면 최소 400 정도만 챙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스태미나입니다. 스태미나는 단순히 거리에 따라서 소모되는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스킬을 사용하거나 몸싸움을 하거나 거의 모든 행동에서 스태미나가 소모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최소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 쉽게 생각하면 스탯이 1200이 맥스고 레이스 경기장은 3600m까지 있습니다. 즉 1200m마다 400 스태미나가 요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URA 육성을 위한 수치이고 PVP에서는 경쟁 상대가 NPC가 아닌 유저이기 때문에 필요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제 기준으로는 단거리를 제외하고 1200m당 400 스태미나의 레어 회복 스킬 하나에서 두 개를 챙깁니다. 참고로 레어 회복 스킬은 스태미나 200에서 300 정도의 수치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면 제가 키운 골드십이 있습니다. 장거리임에도 스태미나는 645인데 무리 없이 URA 우승까지 갔습니다. 시나리오의 보정 스태미나 400과 회복 스킬로 인해 실제 스태미나는 1200이 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피드는 1200을 최대한 맞춰주고 스태미나는 1200m당 400 수치와 레어 회복 스킬 1개 이상, 파워는 스피드 1200에 스태미나 최소치 맞추면 나머지 올인하시면 됩니다. 근성은 따로 훈련할 필요는 없으며 지능은 최소 400 이상으로 육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스피드 정도만 SS가 나오지만 이후 신규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스태미나만 최소 수치를 맞추고 스피드, 파워, 지능은 SS를 찍는 미래가 오게 됩니다.